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이야 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핸드폰 케이스를 고치고 꾸미기입니다. 그것을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오래됐어요. 여기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됐어요. 그럼 한번 고치고 꾸미러 가볼까요? 가자! 먼저 풀이 필요하고요. 이건 무지인데요. 무지풀이에요. 물풀. 실리콘 테이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티슈가 필요해요. 물티슈라 보기에는 그냥 묻힌 이런 물 같은 거로 닦아도 좋습니다. 일단 어차피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한번 떼져볼게요. 이렇게. 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끝을 닦아줄게요. 이 끝이 자세히 붙이면은, 아, 휴지 붙이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모래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끈적해서, 왜 들어? 끈적해서 그런 것 같아. 여기 조심히 닦아줍니다. 스프레이로 스프레이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하면 이 풀 있는 데를 안 만져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만지면 이 손에 막 엄청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풀을 안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중간. 손 닦아주기. 여기 곁에도 좀 해줄 건데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저 지금 마음속 엄청 안 좋은데 엄청 더러워요. 이제 저 토할 듯이 엄청 더러워요. 저 이거 처음에는 곁에서 볼 때는 좀 괜찮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너무 낡았어요. 10분 뒤. 자, 이 정도 최초는 다 한 건데 아직도 많이 더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페인트 같은 걸로 안 보이게 하려고요. 하여튼 이 정도는 했고요. 이제 뒤에를 할 건데요.
뒤에만 이렇게 붙으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 스프레이를 좀 해놔야 돼요. 안 붙게. 아니, 여기 땅이 엄청 끈적해지거든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지워줄게요. 그래도 끈적이네. 자, 여기서 지워줄 거예요. 근데 지울 때좀 세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세게 하면 이게 딱 붙거든요. 여기 좀 지워줄게요. 사실 여기 지울 게좀 없는데 별로 그냥 안 좋아 보여요. 네, 이렇게. 이렇게 닦기는 다 했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폰 케이스 최선을 다해서 다 닦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래도 좀 부족하죠? 많이. 어쨌든 여긴 어차피 안 보이는 곳이니까 있을 때 넣어줄 건데 넣기 전에 얘는 옆에다 놓고 얘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소독 좀 해줄게요. 여기는 짝좀 지워줄게요. 끈적이네. 저도 손좀 닦아야 해요. 너무 끈적이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근데 이 풀이 제 손에 묻었거든요. 아직도 안 지워져. 이거 특별한 풀인가 봐요. 제 손에 묻었는데 아직도 안 살살 닦아줍니다. 이 정도면 이제 풀을 다시 여기 발라주고 다시 넣어줄 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도 핫도그처럼 이렇게 S자 그럼 이제 다시 케이스를 뒤집어서 붙여줄게요. 네, 제가 오늘 배운 것은 이 오래된 폰 케이스는 어떻게 해도 잘 고칠 수가 없네요. 아예 하여튼 이렇게 꾹꾹꾹 눌러줘서 잘 붙여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막아줄 거예요, 나중에. 일단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네, 이렇게 다 말렸는데요. 이제 여기 박스 같은 데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쉐일 코팅 사실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 실리콘 테이프도 꼭 챙겨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생각보다 이풀 짜는 게좀 힘드네요. 여기까지다. 대박. 이거 다 했으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사실 여기 바깥에만 좀 해주면 되는데 안에까지 여기 중간까지 다 해주면 더 튼튼해요. 풀 칠할 때. 여기도 해줄게요. 좀더 진하게.
아, 지금 팔 너무 아파요. 팔 너무 아프다. 사실 폰케이스 꾸미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힘들어. 사실 꾸미기는 좀 재밌긴 재밌죠. 이게 고치는 것도 좀 재밌긴 재밌는데 꾸미는 게더 재밌어요. 고치는 거 너무 팔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근육 생기겠네요. 여기 안에 까만색 같은 거 발견했어요. 여기는 풀칠을 안 해줄게요. 왜냐면 풀칠을 해주면 혹시 뭐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풀칠 안 해줄게요. 저처럼 이렇게 풀칠하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테이프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실리콘 테이프도 잘못했다가는 막 구겨지고 그러니까 실리콘 테이프 사용할 때도 조심히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풀한 손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풀 거의 다 써간다. 대박. 와, 엄청 힘드네요. 벌써 11분이 지났어요.